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의식들이 지역 사찰에서도 경건하게 봉행됐습니다. 진검다리 연휴를 즐기는 나들이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참사를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일 남은 대선, 호남 주도권을 겨냥한 각 당의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내일부터 여수에서 거북선 축제가 열립니다. 오후 4시부터는 도심 주요 구간의 차량이 통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자 진검다리 연휴를 맞아 오늘 바깥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사찰은 물론 축제 현장과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불심이 광주 무각사 전 도량을 가득 메웠습니다.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앞에 올리는 육법 공양 등 경건한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각 대선 캠프의 불심 잡기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불자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퍼지길 기원했습니다. 국가가 경기도에서 내려와가지고 같이 절도 구경하고 점심도 먹으려고 왔어요. 사람도 많고 날씨도 좋고 되게 기분 좋아요. 길을 쓰고 어디론가 뛰어가는 아이들. 자세히 보니 축제 현장의 돼지 잡기 행렬이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은 한평 나비축제는 돼지 잡기와 진흙탕 미꾸라지 잡기 등 특색 있는 체험 행사로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미꾸라지를 20마리 정도 잡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진검다리 연휴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몰리면서 지역마다 역과 터미널은 하루 종일 인파로 붐볐습니다. 열차편마다 매진 행렬 속에 오늘 여수와 순천역에 내린 승객만 1만 3천 명으로 평소 휴일의 두 배에 육박했습니다. 파도의 경치도 좋고 이 강원도 지방을 가봤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여기가 뛰어난 경치가 있었어요. 낮 최고 기온이 26도에 이르는 초여름 날씨 속에 휴일 나들이 행렬이 이어진 해변은 피서철 해수욕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바닷가에 놀러 왔는데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좋아요. 황금의 진검다리 연휴로 이어지며 때아닌 휴가를 선사한 부처님 오신 날. 화창한 날씨 속 남도의 봄과 초여름을 함께 느끼게 해준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내일부터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광주 전남 곳곳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또 석가탄신일을 맞아 각 정당의 후보 캠프 측은 불심 잡기에도 분주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무각사 앞에서 각 후보 캠프의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정당을 나타내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캠프 관계자들이 피켓을 흔들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대선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찾아가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부패한 세력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부패한 세력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서 시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합니다. 국민의당도 지난 총선에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정치개혁을 이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이끌어주십시오. 호남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녹색 정치혁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도 진검다리 연휴를 맞아 무각사와 중심사 등에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각 정당들의 민심잡기 행보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노란 리본으로 물든 목포 신앙.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지연 의혹 보도 이후 정치권 공방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후보 사퇴 촉구와 국정 조사까지 언급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은 9명의 미수습자들을 찾는 것이지만 언젠가부터 관심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인양을 고의로 지어냈니 아니니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아는 정치권 공방에 미수습자 가족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9명 찾을 때까지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나는 그걸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죠. 좀 지원하는데 좀 신경을 써달라는. 가만히 있어도 억울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세월호 가족들.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세월호는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3년 동안 주장했던 건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풀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존엄성에 의한 인간적인 부분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목포신앙에는 미수습자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을 기원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중턱에서 불이 나 낙엽과 잡목 등 0.1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헬기 2대와 소방차, 인력 50여 명이 동원돼 큰 불은 1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화재 지점까지 진입이 어렵고 낙엽이 많아 잔불 정리에만 4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객에 의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거북선 축제가 열리는데요.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사단법인 여수진남 거북선 축제 보존회는 내일 오후에 열리는 통제형 길놀이 행사 관계로 오후 4시부터 8시 40분까지 여수시민회관에서 종포해양공원 구간에서 차량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1번째 열리는 여수 거북선 축제는 내일 오후 8시 5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여수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순천 지역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 시 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순천 지역 내 28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들을 적법화하기로 하고 전담팀을 발족한 데 이어 다른 시군 사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해당 농가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구체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을 통해 적법화 추진 방향과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오는 15일까지 관세청 등과 함께 화훼 공판장과 도소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화와 카네이션 등 국산 및 수입 화훼류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단속을 펼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관련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5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 60여 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